이르면 이윤정 씨처럼 콧물, 재채기, 어지럼증 등 다양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알레르기가 감기된 건지 모르겠는데 재채기는 이틀 전부터 계속 했고요. 춥기는 어제부터 계속 추웠어요. 3일째 오후 다른 참가자들도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안에 하얗게 낀 이물질, 설태다. 노폐물이 혀로 빠져나오는 것으로 단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참가자도 있었다. 이 모든 증상은 단식을 할 때 나타나는 명현 반응이다. 몸 안에 내재돼 있던 각종 질병 증상이 표출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즉 해독 과정의 하나다. 노폐물로서 이제 우리 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내재돼 있다가 이 단식 요법을 함으로써 하나의 그 우리 몸에 그 해독 작용으로 인한 하나의 배출 로석이 이제 발진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지난 11일 단식 5일째 참가자들은 이틀 전에 비해 한결 편안해지고 밝아진 모습이었다. 몸 상태가요. 되게 아프다가 이제 나아갖고 지금은 되게 가뿐하고 좋아요. 5일 동안 거의 갇혀있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깝깝했거든요. 물론 이제 덕분에 몸은 좀 강제로 쉰 거나 마찬가지니까 몸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직업병 같은 것도. 장에 가스차고 더부룩한 거는 한 2, 3일 때도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4일, 5일, 오늘 돼서는 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이런 증세들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장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단식 첫날에 비해 대장 내 가스가 많이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체중 감량은 평균 3kg 정도. 주로 체수분과 체지방이 감소했고 우려했던 단백질의 감소는 많지 않았다. 소변속 활성산소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5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다시 측정해봤다. 단식 첫날에 비해 5일째 소변의 색깔은 훨씬 진해졌다. 그만큼 활성산소의 배출량이 늘었다는 뜻이다. 혈액을 통한 총 항산화 수치에도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다. 신체의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식을 하는 동안 체내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면서 소변으로 활성산소의 배출이 많아진 것이다. 저기 이 말은 저 그 단식 중에서 우리 몸의 그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그 항산화 산소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특히 그 노화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노화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서울대 예방의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역시 단식이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건강한 여성 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식 후 지질의 과산화 유발 물질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지질의 과산화는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지표다. 결국 단식이 지질 과산화 물질을 줄여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시킨다는 것이다. 단기간 단식을 했을 때 지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말론디알데하이드라든지 아이소프스테인, 산화 손상 지표로서 측정을 했는데 단식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단식을 했을 때, 단기간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산소기로 인해서 생기는 산화 손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식 5일 후에도 전해질 농도, 신장과 간 수치 등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음식 섭취가 중단됐음에도 이처럼 인체 항상성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체 활동에 필요한 1차 에너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나온다. 그런데 단식을 하면 인체는 비상 상태임을 인지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다.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은 근육이다. 근육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 후 인체는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인체는 단식 중에도 신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영양의학자이자 단식 전문가인 조엘 포먼 박사는 단식이 해독과 신체 조직 기능의 향상을 동시에 일으켜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단식은 신체의 자기 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쌓여있던 독성 성분을 씻어내는 것이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독이나 노폐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신체의 조직에 독이 없는 거죠. 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스스로 배출해내는 독이고, 그리고 과다한 음식물을 섭취해서 들어오는 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노폐물을 줄이고 영양을 높이는 것, 이것을 단식이 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식이 우리 몸 안에 독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단식을 아랍어로는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단식을 통해서 자기 억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비단 단식을 강조하는 것은 이슬람교뿐만은 아닙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40일간의 고행을 기리는 사순절이 있는데요. 사순절의 가장 오래된 풍습이 바로 금식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역시 보리수알에서 단식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죠. 이렇게 단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단식은 말 그대로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굶는 것인데요. 왜 모든 종교의 성인들이 단식을 행한 것일까요? 경기도 양주의 한 사찰. 지원 스님은 3일째 단식 중이다. 출가한 이후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해오고 있다. 단식은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 중 하나다. 단식을 할 때 명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 예불로 시작해 사찰 안에 크고 작은 일을 하며 평소처럼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한다. 하지만 지원 스님의 얼굴 어디에서도 단식으로 인한 고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평온해 보인다. 평소에 우리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겉 모양이 힘들게 표현이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얼굴 자체가 즐겁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식 시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단식 굶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거는. 허기가 지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몸을 점점 비워가는 것이다. 단식으로 비워지는 것은 몸만이 아니다. 마음도 함께 맑은 상태로 비워진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몸을 비우고 나면 종교적 깨달음에 한결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지원 스님에게 단식은 배고픔을 견뎌내는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수행법인 셈이다. 우리들은 그게 크게 고통스럽다. 이런 거는 좀 떠난 경지죠. 그게 지극히 좀 더 이제 이렇게 평온하고 그 번거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한 마디로 두 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그 큰 휴식입니다. 아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하고 한 2박 3일 정도 한번 그렇게 단식을 권유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 쌓였던 그러한 어떤 그 스트레스도 다 해소가 되고 또 첫째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단식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다. 단식 3일째, 무려 9끼니를 굶은 상태.
근육량 감소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단식 프로그램에선 운동을 병행한다. 하지만